바람이 흐르고 흐리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. 여러분, 우리 주영이 일기 살짝 보실래요? 주영이가 학교에 야구 모자를 쓰고 간 모양이에요. 근데 갑자기 건호가 내 야구 모자를 벗겨서 성민이한테 패스하고, 어허 연속들, 서로 당기다가 모자가 찢어져 버렸다.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. 내 야구 모자는 내가 처음으로 NC 다이노스 팬이 되어서 선물 받은 모자이다. 경기 보러 갈 때도 아빠랑 야구할 때도 쓰는. 아이고 속상했구나. 다음날 아침에 건호에게 속상해했더니 건호는 미안하다고 사과를. 잘했네 잘했어. NC 다이노스 모자. 처음에 모자가 찢어졌을 땐 제가 괜찮으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건호한테 미안, 모자 찢어져서 속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창원 우암 초등학교 3학년 정주영 학생. 이 일기 내용으로 얼마 전 한 지역 언론사의 어린이 문화전 최우수상을 받았답니다. 그리고 참 세상도 좁죠. 이 소식이 돌고 돌아 NC 다이노스 구단에게까지 들어갔고, NC 내야수 손시현 선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스프링 캠프 모자를 선물 받았죠. 모자를 받아서 하늘에 날 것 같은 느낌? 놀이동산 간 느낌? 글쓰기 상도 타고 새 모자도 생기고 개구쟁이들 아주 신이 났죠. 주영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비 온 뒤 땅이 굳듯 더 단단해진 우정. 다음부터는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. 나에게 건호는 소중한 친구이다. 모자는 다시 사면 되지만 건호는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친구이다. 이럴 때 보면 아이가 꼭 어른의 스승 같습니다. 얘들아, 오래오래 친하게 잘 지내라. 디아이와이 아시죠? Do it yourself. 내가 만든 내 물건 어쩐지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. 이번 주말 진주 목공의 전수관에서 연필꽂이 만들기에 도전해보시죠. 옛 명석 초등학교 자리에 문을 연 진주 목공의 전수관.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. 7월 한 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. 접수는 오늘부터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. 얼마 전 김해시 한림면 사무소 김장이 한창입니다. 김장? 아, 여름엔 무슨 김장 이거? 와예, 여름에는 김치 안 먹나예?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나눠드릴 이웃사랑 여름 김장 나눔 행사. 이날 담근 배추 무게만 300kg랍니다.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, 갓 담은 생김치 맛도 보시라고 맛있게 버무린 양념치대는 손길이 신명난대요. 김장 신나는 파티. 한국인은 밥심, 밥 먹을 때 김치, 고마워야 할리면 잘 먹을 게 생김치. 복 받을게 여러분. 여름 김장 파이팅. 통영사는 11, 12, 13세 어린이 주목. 야 버섬아,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올해 유니상 동요제 참가할 어린이를 찾는데 딱 통영사는 11, 12, 13세 어린이만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. 나도 한번 해볼까 싶으신 어린이 여러분은 지금 즉시적으로 right now 퍼뜩 신청하셔도 됩니다. 왜냐? 마감이 내일 밤까지거든요. 우리는 막 돌아서 뭐 바로 가서 못 피고 그러니까네.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기라요. 2018 유니상 동요제 다음 달 25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립니다.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빛나는 산청 한방약초축제 자봉을 구합니다. 자봉! 자원 봉사자 말이죠. 모집 분야는 행사 진행 보조, 행사장 관람객 안내, 행사장 청결 유지, 주차 관리 등 4개 부문 200여 명. 만 19세 이상 산청군이나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접수 기한은 8월 3일까지.
이상 7월 3일 화요일에 난 알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